전보다 떡이.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종현 씨. 해보세요, 한번. 이제 저쪽 방송국이 왜 저랬을까? 퇴근하시고 이쪽 방송국이 혼자 또 앉았네요. 네, 맞습니다. 감자떡이 안 잘려. 가위로 잘라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여기 찍어서 먹으면 돼요? 네, 간장 찍어서 드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봐요. 떡이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마늘튀김? 아, 네. 마늘튀김을 먹고 싶다고? 아, 마늘튀김도 있나요? 네, 제가 마늘튀김 했는데 윤댕식 마늘약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떡에 쌓인 마늘 같아요. 뜨거워 겉을 뜨거우면 베풔도 돼요. 윤댕 자기도 뭔가 찔리는 거야. 눈치를 싹 본다. 베풔이에요? 아, 그런가? 잠깐 괜찮으시죠? 근데 타코야끼도 한입에 먹을 맛 있잖아요, 갓 나온 거. 아, 뜨거운 걸 좋아해요? 네. 아이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해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미친마도 도전이요? 자, 종현 씨부터 갑니다. 자, 종현 씨 갑니다. 먹어봐야겠다. 미친마도 도전이요? 자, 종현 씨부터 갑니다. 자, 종현 씨 갑니다. 아직 목 줄기에 땀 났어. 이게 목에 땀 났어. 이게 목에 땀 났어. 배터 난리 났어. 배터. 진짜? 종현이 처음 싸보는 거지? 네. 아, 야, 우리 영광이다. 너가 사랑하는 팬들한테 팬미팅 와서 김밥 하나 싸준다 생각하고. 저 밥 조금만 낼게요. 어, 그리고 오히려 재료를. 네. 아, 좋다 좋네. 역시 아이돌이야. 건강을 생각하는 거지. 니 스타로우.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걸리냐고. 누가 걸리나? 저는 그러면 건강식. 왜 안 돼, 니가? 나 이거 게임. 어, 누가 걸리는지 모르는 거야. 막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밥을 이렇게 더 넣든가. 그거 수잔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소금을 반 통을 뿌리고 그냥 싼데. 아니, 그게 풀이 아니야, 그거. 네. 아니, 그게 풀이 아니야, 그거. 아닌데요? 풀이 아니다. 풀 아닌데. 아, 됐다. 야, 저거는. 이거 이렇게 막 계속 돌려봐. 아, 위아래, 위아래. 어, 그래. 누가 먹어라. 이거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해서 소금의 반이 한쪽 구석으로 물렸어요, 지금. 네. 그 부분을 먹으면 바로 혈당 재게요. 혈압이랑. 혈압. 네. 자, 가위바위보. 너. 아, 저예요? 어, 그럼. 아, 진짜요? 어, 너부터. 한 입. 와, 네가 티 안 내면 반대. 가진 얘기하지 마, 반대 사람 먹을 때까지. 그렇지. 보여드려야 돼. 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걸리냐고. 반대 거 먹을 때까지. 아직 뭐 한참 씹지 마, 가위바위. 이거 나머지 네 명. 아직 나머지 네 명. 아직 씹지 마. 넌데. 야, 너지. 너네. 애기다, 진짜 애기다, 애기. 아, 잡아주고. 야, 와. 야, 진짜. 먼저 제가 1등이. 엄청 고소한 것 같아요. 약간 내공이 있어요, 국물이 깊이가. 국물이. 자, 제가 먹는 거예요. 많이 좋았어. 고소한 국물부터. 사장님, 이게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기다렸다 먹는 사람도 이게 보람인 것 같아요. 뭔가, 예. 와, 많이 깎여있네. 와, 어떡하죠? 와. 이게 비주얼즈? 와, 소금! 와. 오, 미친다, 이거. 섞지 말고 드세요. 자, 아, 이미 여기에 비벼 나오고 이거는 하나. 밥보다 꼬막이 더 많아요. 얘랑 같이 먹는 거예요, 꼬막이랑? 이게 진짜 밥보다 꼬막이 더 많다는 표현이 맞네. 아니, 드시자 그냥. 뭐지? 전골. 와, 전골. 이건 무슨 전골이에요? 전골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그 향이 확 나잖아, 이게. 이 먹어봐봐,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와. 애들도. 따뜻하다. 아. 또 냄새 맡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 비주얼이나. 됐어? 됐어, 됐어. 매운 거? 매운 거. 소스를 이제 직접 만드셔서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네. 어, 냄새는 예술이다. 와. 아, 이게 대박입니다. 와, 진짜 끝. 놓고 하나씩 먹어요. 우리 이렇게 친구 둘둘 먹고 나오시고. 일단은 면이 색달 나가지고. 국물이 너무 맛있다. 들고 마셔야 돼, 들고 마셔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유. 그렇지, 잘 먹는다, 잘 먹는다. 끊이지 않나? 장악했지? 완전 장악했어, 정현아. 우와. 일단 오픈을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하루에 몇 인분 파세요? 150인분. 보통 어느 정도 몇 시간 만에 완판이 되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 4시간 정도. 3, 4시간? 3, 4시간? 오, 빠르네요. 오, 맛있겠다. 와, 얘 비주얼이래요. 와, 맛있겠죠? 불초밥이 왜 불초밥이에요? 불초밥 불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불로 해가지고 불초밥. 양파초도 조금 올라요. 아, 있네요. 아, 저는 불초밥이라고 하길래 매운 건 줄 알고. 아, 네. 오, 얘 비주얼이래요. 와, 맛있겠죠? 꼭 드세요.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너무 맛있는데요? 무슨 소스예요?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직접 만드시는 거구나. 딱딱 좋은 느낌. 어때? 맛있네. 이름이 뭐지 이게? 어, 이거는. 이거. 이게 너무 좋아. 아, 종류 잘 먹네. 엄청 말랑하다. 이것도 엄청 부드럽네. 봤을 때 한치 튀김을 생각도 못 해봤거든, 나는. 맛있네. 한치 튀김 진짜 맛있다. 재료도 좋고. 맛있어. 재료도 좋고. 이거랑 떡볶이? 이게 약간 좀 뻥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거 미김치 팔면 대박인데. 야. 야, 종현. 형이 다 기분이 좋다. 고맙다, 야. 지금 한번 보여줘. 종현이 한번 보여줘.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와, 누나. 이게 황태 메밀. 이게 맛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맛일지. 이거 식기 전에 먹어야지. 어, 맥주 한잔 최고다 이거. 응? 이걸 어떻게 뜯어 먹는데? 와, 형도 나 나도 줘. 아니 이거 손으로 뜯으면 되잖아.
나무 씻어 먹어도 돼? 야, 이거 뜨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방빵이다. 뭔데요? 인천의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 가장 유명한 그... 아... 이 빵이 인천 진짜 유명한 데 많대요. 네, 네. 오늘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야, 이거는... 와, 다 익었어. 아, 이건 내 완전 내 취향적이죠. 다 익었어, 이거 지금. 김치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 착지근한 게 김치도 불고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하셨어. 맛있지? 유명할 만하네요, 여기. 와... 아, 이거는 진짜로. 와, 되게 조금 뭐 자극적이지 않고. 아까 아버지 얘기하신 게 맞다. 아, 오래 기다리고 후회 안 할 거라고. 음식 너무 맛있어서 삼밥이 있죠? 네. 와,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볶음밥. 네. 여러분들,